반갑습니다. 온라인 계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카메라만 보고 수업하는 게 많이 어색하실 겁니다. 저처럼 칠판에서 수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칠판 판서가 너무 안 좋아서 자신이 없으셨던 분, 그런 분들은 저처럼 미리 수업 영상을 찍어두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 수업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수업 영상은 파워포인트로 자료가 제작이 됩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크립트, 대본을 작성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지구의 자전을 배운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스스로 도는 현상을 자전이라고 한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이것저것 더 얘기를 하겠죠. 무엇을 알려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쭉 적어줍니다. 자, 스크립트를 적고 나면 이제 PPT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글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글은 줄이고 그림으로 많이 표현한다는 게 제 수업 방법인데 어떤 그림이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지구라는 그림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림은 어디서 구하냐고 하면 저는 이제 구글에서 찾습니다. 구글에서 지구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하면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려서 지구 그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그림이 파일로 만들어졌으면 이 파일을 그대로 옮겨서 파워포인트에 집어넣을 수가 있죠. 조심해야 하는 건 이제 저작권이 있는 사진 같은 걸 쓸 때는 항상 알아보고 쓰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이미지 플랫폼에 가입을 해놓기도 합니다. 자, 지구를 넣었는데 이 지구 배경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지구 배경을 지워줄게요.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배경을 지우는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표시해주면 되는데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자, 이렇게 그림이 대충 완성이 되셨으면 이제 중요한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차례입니다. 그냥 이 그림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면 학생들이 이 그림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설명에 맞춰서 그림이 나타나도록 해야 학생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개미는 오늘도. 자, 어쨌든 저는 애니메이션을 완성을 했습니다. 녹화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오캠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이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 오캠에서 이 화면 녹화를 누르시고 소리 마이크가 되어 있는지 시스템 소리 녹음을 할 건지 설정을 한 다음에 그냥 녹화만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녹화가 시작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이크는 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게임할 때 쓰는 이 헤드셋에 여기 마이크가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수업 녹화를 하는 겁니다.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합니다. 이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녹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녹화한 영상이 파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회전을 합니다. 이것을 지구의. 자, 이제 이 영상을 편집만 해주면 됩니다. 편집이라 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해줄 것은 그냥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기만 하면 되죠. 말을 더듬었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가 들어갔거나 다시 설명을 했어. 이걸 왜 끼고 있냐. 이런 부분들만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파워 디렉터나 베가스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영상에 있는 부분 중에 이제 뭐 말과 말 사이가 길거나 아니면 말을 더듬었다 하는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없애주면 됩니다. 자기가 뭐 굳이 자르지 않고도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뭐 편집은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수업 이런 영상들은 들어갈 내용이 들어갔다면 최대한 짧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이제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올리시는 플랫폼에다 이런 데 올려서 학생들이 보게끔 하면 되죠. 자,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큰 위기 속에 우리 교육의 모습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의 수업을 선택하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